적당한 용기에 땅콩버터, 간장, 레몬즙, 아가베 또는 알룰로스, 마늘 한 개 다져 넣고요. 오늘은 올리브오일 말고 참기름을 넣어요. 물 한두 큰술 넣어서 농도를 주고 골고루 잘 흔들어 섞어서 드레싱을 만들어 주세요. 오늘 샐러드에 넉넉한 양이에요. 물을 올려놓고 브로콜리를 손질해요. 브로콜리는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예요. 우리 몸속 독소를 배출해 혈관을 건강하게 하고 만성염증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고마운 식재료예요. 항염, 항산화 효능도 탁월하고요. 최고의 항암식품으로 꼽히기도 하는 채소로 효과를 입증하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만병통치 채소로 꼽히기도 한답니다. 브로콜리는 생으로 먹는 게 가장 좋지만 먹기 어려워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꽃부분은 작은 크기로 잘라서 먹기 좋게 하고요. 줄기는 껍질을 벗기고 썰어주세요. 파 한두 줄기 잘게 잘라서 준비해 주시고요. 브로콜리는 김 오른 찜기에 담고 1분간 살짝 찌고 꺼내요. 접시에 바로 담아주세요. 여기에 지난 고구마 샐러드 만들어 먹고 남은 퀴노아 있으시죠? 완전 단백질과 섬유질이 든든한 퀴노아를 서너 스푼 올려주세요. 살살 뿌려서 올리고 구운 땅콩을 두 큰술 올려줍니다. 땅콩과 브로콜리는 맛도 영양면에서도 짝꿍처럼 잘 어울리는 조합이에요. 땅콩 드레싱 살살 뿌려주고 썰어두었던 파도 솔솔 뿌리고 통깨나 흑임자 톡톡 뿌리면 브로콜리 샐러드 완성이에요. 참 예쁘고 고마운 샐러드예요. 콕콕 찍어서 먹어보면 맛있어요. 고소한 드레싱 덕분에 호불호 없이 브로콜리를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퀴노아의 식감과 영양성분, 포만감까지 있어서 빠지는 것 없이 꽉 찬 샐러드랍니다. 오늘은 참 간단한데 정말 맛있고 너무 고마운 브로콜리 샐러드를 소개해드렸어요. 맛있게 드시고 오늘 더 건강하고 내일 더 행복하시길 바래요.